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 디렉터 박상우입니다. 스컬은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스컬을 플레이해보지 않으셨나요? 인간과 마족이 공존하는 하모니아 대륙, 인간들이 세운 나라 칼레온 제국은 평화조약을 어기고 초대용사를 필두로 하여 마왕성을 기습합니다. 이로 인하여 마왕성에 있던 수많은 마족 의원들과 마족을 이끄는 마왕은 칼레온 제국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칼레온 제국의 습격으로부터 홀로 살아남은 스켈레톤 경비병 스컬은 마왕과 동료를 구출하기 위해 단신으로 칼레온 성을 향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하셨나요? 이제 그를 무찌를 때가 왔습니다. 스컬은 마왕을 구하기 위해 칼레온성 꼭대기를 향합니다.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광신도와 강력한 기사들을 무찌르고 나아가세요. 새로운 챕터, 운명의 성루입니다. 운명의 성루에는 스컬의 진격을 막기 위해 수많은 광신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국가인 칼레온은 여신 레오니아를 섬기는 레오니아교를 국교로 하는데 칼레온이 점점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 그들의 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광신도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제국의 지휘체계로부터 독립적인 교단의 성기사단은 칼레온 제국군들과는 차원이 다른 움직임으로 광신을 위협할 것입니다. 레오니아 교단을 비롯한 강적들을 넘어서기 위해 스컬에게는 더욱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원을 소모하여 현재 보유 중인 스컬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스컬은 등급이 상승하며 패시브 또는 스킬이 강화됩니다.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원은 필요없는 스컬을 파괴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에게는 뼈무던 맵이 한층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질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최고로 멋진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훌륭한 동기부여가 되며 자부심이자 즐거움입니다. 곧 다가올 정식 출시는 그저 하나의 체크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정식 출시 후에도 더 재미있고 더 멋진 스컬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정식 버전을 기대해주세요.